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고 제일 즐거움을 가졌고 대한민국을 몇 바퀴씩 돌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왔지만 이 세상의 음식값이 제일 쌀 때가 남원동입니다. 여기가 송기거리가 되겠습니다. 오셔서 그냥 주머니가 좀 허술컹을 그냥 제 이름처럼 붙잡고 가세요. 어쨌든 우리 만만한 게 소중해서 정세균 의원님께서 저희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정치는 딴 얘기 안 하는 정치로 바르게 가는 의전을 끄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읍시다. 믿고 소개거리에 오셔서 건강을 도모하면서 같이 영원하게 노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달성군에는 송해공원이 있습니다. 송해공원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 꼭 한 번씩 가시고요. 달성군에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명예군수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에 있는 송해공원 여러분 저 가시면 꼭 관광 한번 해보세요. 달성군에는 제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늘 가면은 촉촉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달성군 주님께서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책상을 보는 정도 그리고 낙원동 수표구로 길에 송해길 선포식비 기념 축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송해길을 축하하고 여기는 예전 파고다공원 파고다극장을 들어가는 입구길이죠. 종로에서 송해길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운 데서 공부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송해 선배님은 그야말로 우리 아버님께서 병원에 누우실 적에 저와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나는 우리 형님같이 생각하고 친형님같이 생각하는 우리 송혜영님의 만수무강을 빌려서 80세 아니야 100세의 저 세상에서 송해되리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청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사대 청춘 돌려다 가자 40여 분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자리해 주셔서 축하 공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혹시 좀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여기 서민의 거리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송혜 선생님 앞으로 달아놓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셨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3,000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송혜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가시면 네, 선생님 사무실에서 다 해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3,000원 한도 내에서요. 자, 금액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시고 2부 축하 공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축하 공연 제일 먼저 여러분께 노래를 전해주실 분 가수 박구윤 씨가 준비했습니다. 박구윤 씨 무대 펼쳐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사랑을 송혜길 뿐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있어도 송혜 오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송혜 오빠 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을 나를 두루오길 기대고 가도 네 여기는 송혜길
이 길을 성경으로 보다 이기는 게 좋다.